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온 나라 인민이 새해 진군길을 힘차게 다구셔 나가고 있는 속에 뜻깊은 새해 초치육의 날을 맞으며 김일성 광장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곳에서 대중체육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강국건설 집단 달리기에 이어 진행된 다채로운 대중체육 활동은 체육 열기로 달아오른 수도의 분위기를 또 한층 돋구어 주었습니다. 첫 체육의 날을 통해서 위원회 성중앙기관 일꾼들과 정무원들은 당의 웅대한 구상과 결심을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해 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한편 주최 사상탑 광장에서도 청소년 학생들의 다채로운 대중체육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평양시안의 청소년 학생들은 집단 달리기와 율동 체조를 비롯한 대중체육 활동을 통해서 지난 기간 당의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단련해온 자기들의 여러 체육 활동과 고상한 집단주의 정신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대중체육 활동으로 즐겁고 유쾌한 한때를 보내는 청소년 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앞으로도 대중체육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여 지독체를 겸비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저 세계록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총진시에서는 이곳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집단 달리기와 대중체육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함흥 광장에서는 함경남도 도급기관 일꾼들의 집단 달리기 밧줄 당기기와 배구, 탁구 등 다채로운 체육 경기가 각 단위의 승격심과 집단 달리기 밧줄 당기기를 진행합니다. 경기장들과 빙상장들에서 센터가 단계력을 시작하며 시안의 거리를 달리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달리는 사람 모두가 활기에 넘쳐 있습니다. 선수들과 응원자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서 공화국 창건 70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일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